게임 빼고. 오늘 은혁 씨 같은 경우는 기술을 해서 자기가 실수할까 봐 걱정은 하는데 너무 많이 떠네 생각보다. 아이고, 이러죠. 잘 맞는 것 같고? 아이고. 내가 섰을 때도 포인트 좀 높다는 거 알고 땡기는 것도 지금 했고 뭐 거의 얘기할 게 없어요. 너무 잘하는데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. 아이고. 저희 할머니랑 10m를 뛰. 오늘 시윤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. 잘했어요. 오늘도 파이팅. 밖에 나가면 어머님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 램버기 굉장히 너무 먹어요. 오 진짜? 이거 전달하려고. 이거 뭘까지? 오늘 떡 먹고 힘내겠구만. 어, 어머니 오늘 가장 너무 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? 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? 뭐든 다 하면 안 좋은 건데 우리 시윤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예, 오늘 1등 할 거예요. 우리 윤시윤 화이팅! 화이팅! 윤시윤 화이팅! 호모만가 화이팅! 화이팅! 오늘 우리 시윤이 잘할 겁니다. 예. 그만! 떡하게 하고 그래. 의욕 상실 좀 알아요? 그 기분? 그냥 뭐 참가한 데 의의를 둬야 돼. 근데 이게 입장을 따라서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그래 내 만족이 중요하지. 그럼 그걸로 해야 돼요. 뭘 내가 뭐 여기서 꼭 점수 못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. 야, 저 메달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. 기대는 하고 있었죠. 아 있는데 언역이 있는데. 이준수 씨 가족들한테 메시지가 왔어. 아 그래요? 정말 이걸 또 받았어? 이거? 집에 있구나. 아빠 사랑해요. 아니 여자 선수가 없던 데는 많은데? 이거 내려. 아빠 최고. 아 신나겠다. 그러면은 안 될 수 없지. 너 10m 가나요? 오. 아니 오늘 시합 당일인데 5m 올라갔는데 무서운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무서운 거 내가 이거 한번 올라가. 쫄았다! 얘 짜면 이렇게 놀래감이더라고. 이따 대회 때는 저기 딱 올라가면 진짜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. 다 나한테 집중이 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숨 쉬면 저기 있는 사람이 내 숨소리를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. 선생님 오셨다! 언제 선생님 봐야 안 심해. 네. 타이밍 하는 거잖아.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?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.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수준은 최고입니다. 저는 정말 감동입니다. 못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게이지 시작합니다. 자, 게이지 갑니다. 야, 이제 시작이다. 내가 가면 되죠? 처음 제의 받았을 때 당겼던 사람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오늘 흥분과 약간의 즐김이 눈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좋고요. 그것이 우리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맨발의 친구들 파이팅!